8시부터 11시에 이빨을 닦고 점심 먹고 또 이빨 닦고 저녁 먹고 이빨 닦고. 아 근데 왜 자꾸 입 냄새가 나는 거야? 화장 유튜버 돼야지. 이쁜뻐 기대되는데? 어? 그게 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빡빡하게 짜야 돼. 어쩔 수 없어. 뭐? 너 미쳤어? 야 그러다가 계획표 때문에 죽어. 야 장검창 오버하지마. 무슨 계획표 때문에 죽어. 너희 그거 몰라? 방학계획표 괴담. 옛날에 한 초등학생이 방학계획표를 쉬는 시간도 없이 빡빡하게 짜다가 빡빡하게 알차게 살아야겠다. 뭐였지? 지금 수학 문제 풀 시간이야. 아니야, 지금 퀴즈 문제 풀어야 돼. 아, 잠깐만, 운동할 시간이잖아. 그만.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 죽어버렸대. 그 죽은 아이는 그 계획표를 끝까지 해내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해서 귀신이 되어버렸고 자기처럼 그게 방학계획표를 짠 친구를 찾아가 그 사람의 삶을 전부 뺏어갔다는 괴담이 있어. 에? 에이 말도 안 돼. 야 그럼 장구창 넌 계획표 어떻게 짰냐? 너? 차라 이렇게 짰는데? 야 근데 계획표에는 왜 박홍구 놀리기는 왜 있냐? 그건 재밌으니까 이 녀석아. 야 장구창 그럼 만약에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? 그건 말이야! 계획대로 찢어버리면 돼! 원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! 계획대로 됐으면 정혜리는 장엄처럼 이뻐야 하고 박홍은의 입에서 똥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저것만 좀 못생긴 하마라! 어디서 똥냄새 나는 애들이 우리 반에 있잖아!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에이. 못생긴 하마? 아주 그냥 네 얼굴 뭉개버릴 거야 일로 와! 오지마! 이게 진짜 보자마자 아니 단국창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. 아이, 진짜 무섭게. 어? 지금 몇 시지? 벌써 국어 공부할 시간이잖아. 지금 몇 시지? 벌써 운동할 시간이잖아. 가엾고 딱한 자루다. 잠깐만. 지금 코딱지 풀 시간이잖아. 지금 꼭 파놔야지. 이따가 숨 쉴 때 편해.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어. 아니 벌써? 아직 똥 다 못 쌌는데? 아니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닦지 말고 그냥 가야겠다. 뭔 소리지? 아이 벌써 피곤한데. 아 이거 괜찮나? 어? 전화가 왔네? 장국창? 야 여보세요? 야 너 찐따! 너 집에서 뭐하냐? 왜 박홍우 집으로 와라? 맞아, 야, 방학 떴는데, 야, 우리 집 놀러 와, 진짜? 잠깐. 아이, 계획표는 아직 노는 시간이 아닌데. 에? 아직도 계획표 시달려? 당장 찍고 나와, 이 녀석아! 어? 그럴까? 진다야, 뭐하니? 엄마, 나 혹시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? 뭐라고? 너 지금 엄마가 계획표대로 짜서 움직이라고 했잖아. 너 지금 뭐하는 시간이야? 영어 단어 외울 시간이잖아. 엄마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1분도 쉬지 말라고. 예 알겠어요 엄마. 영어 단어 외울게요. 장차 너네끼리 놀아. 아우 이게 뭐야. 왜? 박홍구! 우리 똥찐따 집으로 빨리 가보자! 야야! 야 장엄창! 같이 가!
장국장, 이렇게 남의 집 문 함부로 열어도 돼? 조용히 좀 해. 입에서 입 냄새 나니까. 뭐? 아니 지금 이상하단 말이야.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은? 어? 너 왜 저래? 어? 너넨 누구니? 방학 캠프에는 친구 만나는 건 없는데. 깜짝이야. 아, 아줌마. 아, 도진다 왜 저래요?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도진다는 계획대로 빡빡히 움직여야 돼. 겁내지 말고 꺼져! 캠프? 뭔가 이상한데? 설마 너 방학 캠프 쳐준 맞지? 결국 눈치를 챘구만. 이제 마지막 계획만 행동하면 저 녀석 몸은 내 거야. 너 뭐라고? 야,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내둘 것 같아? 너희들이 날 방해하게 둘 순 없지. 하나라 장자기 캠프! 오! 잠깐만! 휴식을 취하며 아평을 하고 있어. 6시간 더 자면 돼. 다음에 너가! 이야! 어림없지. 왜 아무렇지 않은 거지? 그건 말이다. 나는 계획대로 살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이다. 방학 캠프 참 짜기